뭔가를 해야지만은 제가 병이 안 나요. 근데 그냥 이 시골 와서 그냥 차도 안 다르지, 사람도 안 지나다니지,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지. 그런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부유하기로 이름께나 날렸던 레구 씨. 꽤 큰 정비소를 운영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이 흔들린 건 IMF로 사업이 기울면서부터였습니다. 생애 처음 경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를 구한 것이 폐자재였다는데요. 이거라도 안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무렇죠도 뭐 병원에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그런 것 이런 것도 안 했다면은 항상 미안한 마음은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지만은 어떤 좋은 말을 해서 이렇게 좀 풀고 막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집사람이 불만이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이제 일 좀 하려는지 잠시 포철과의 안녕을 고하고 어디론가 바삐 달려가는 레구 씨. 아니 그런데 여기는 폐차장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찾은 이유. 아 어째 불안한 예감이 떠드는데요. 아유 잘 있었어요? 네. 아 차 좀 보러 왔어요. 네, 그래요. 뭐 네. 보실 거 있어 보세요. 네. 옷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고철 쇼핑이라니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는 레구 씨 과연 폐차 속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단종돼가지고 차들이 어휴, 쓸만한 거 다 붙어있네요 차 통째로 이거 할게요 제가요 네. 고철 종합 세트라도 발견했는지 폐차 한 대를 고민도 없이 통째로 통 크게 구입했습니다 손 안에 폐차가 들어오기 무섭게 손수 부품을 떼어내는 레구 씨. 앞으로 탄생할 폐자재 예술품 생각에 잔뜩 신이 난 모양인데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차 한 대가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생겼다. 좋네. 획득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좀 더 세심하게 폐자재를 해체하는데요. 이렇게 폐자재를 뜯고 또 뜯어 세분화해야만 좀 더 정교한 작품이 나오는 법이랍니다. 완전히 해체된 자동차 엔진에 영혼을 불어넣는 레구 씨. 굵직한 고철들을 이어서 뼈대부터 만드는데 자세히 보니 네 발의 동물처럼 보입니다. 차량의 그 하체 부분에 대해 그 삼각다리라고 그 바퀴 쪽과 그다음에 차량 차체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에요. 네 다리의 뼈대가 된 이 부품은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로어암입니다. 차량 하단에 숨어있던 부품이 네 다리로 다시 태어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네 다리에 이어 몸통을 만듭니다. 해체된 부품들을 모아서 조금씩 형체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 디테일을 살려줘야겠죠? 자, 다 됐습니다. 다 되신 거예요? 네, 다 됐어요. 이거 뭘 만드신 거예요? 아 지금 당나귀를 만든 거예요 지금 당나귀요? 예. 네. 귀여운 얼굴에 라인이 살아있는 몸매까지 이야 영락 없는 당나귀 맞네요 머리 부분은 마우라로 자동차 마우라스로 얼굴 표현했고요 당나귀의 귀여운 얼굴은 차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소음 조절 장치입니다 목통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엔진과 미션 부분 일체의 부속 가지고 표현했고 실제 당나귀의 크기와 체형까지 고려해 탄생한 고철 당나귀. 지금 바로 초원을 달려도 탈 것 같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밤. 레구 씨는 해가 진 줄도 모르고
아직도 예술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체 뭘 만들기에 이리도 열심히 뭘까요? 있어? 그건 뭐야? 있어. 뭔데? 있어, 근데.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향하는 아들의 방. 짜잔, 짠. 이게 뭐게요? 마이크야, 이거? 어. 마이크 사준다고 약속 안 지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 만든 거야? 어, 미안해서. 그 진짜 마이크는 다음에 사줄게. 아, 진짜로? 참으로 기가 막힌 고철 마이크 앞에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략 난감. 고맙죠. 감사하죠. 이걸 만들 오실 거라고는 몰랐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정성만큼은 감동. 그 보답으로 쉬고 쉬고 하면 그게 끝이잖아. 펜을 쥐고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고철 마이크 앞에선 아들 스웩 넘치는 랩을 선사하는데요. 아버지만을 위한 아들의 공연.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제가 아들한테 해준 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서 뭐 놀아주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또 그렇다고 뭐 어디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없고 아들한테 이런 걸로 보여줘서 또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죠. 말은 하지 않지만 가족들은 모두 레고 씨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설마 폐자재를 구하러 가나 했더니 아니 가만 저건 어쩐지 고철의 예술을 듬뿍 담은 이 느낌적인 느낌. 무려 1년 3개월 동안 만든 이 고철 쌍둥이용은 레고 씨가 공원에 기증한 작품이라는데요. 또 제 자식인데 그래도 잘했나 싶어 보러 온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하니까 그냥 저 혼자 보기도 그렇고 여러 시 봤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 제가 오랜 기간 만든 작품인데 여러 시 보면 좋잖아요. 하찮은 고철을 작품으로 만들며 스스로 강해졌다는 레고 씨.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든 쓸모없는 건 없다고 말이죠.